2022년 5월 19일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도 자체적인 관리 체계를 수립하였는데요. 오늘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저는 홍보부 장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보부 신입사원 이경태입니다. 아울러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란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적용 대상자로는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 약 200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해충돌 방지 세부 행위 기준은 총 10개인데요. 먼저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의 신고 및 제출 의무를 알아볼까요? 공직자는 소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직무 회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적 이해자란 공직자 본인과 가족, 본인 또는 가족이 임원, 대표자로 재직한 법인, 고문이나 자문을 제공한 법인 등을 말합니다. 소속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지구 내에 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직무 회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 특수관계 사업자가 자신의 직무 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를 하였을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로 임용된 경우 최근 3년간 민간 부분의 업무 활동 내역을 30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직무 관련 퇴직 공직자와의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한 경우 이를 기관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공직자의 의무에 이어서 5가지의 제한 및 금지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거나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 활동은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또 자신의 가족이 경쟁 절차 없이 채용되도록 지시, 유도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사 임원 또는 계약 업무 담당 직원으로서 공사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 비속 등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 유도 또는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소유, 임차한 물품, 차량, 건물, 토지, 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 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거나 수익을 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직무상 비밀 또는 우리 공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총 10개의 이해충돌 방지 세부 행위 기준을 위반할 경우 징계 및 과태료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 역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지정 및 여러 세부 절차 등의 규정이 담긴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규정을 올해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교육 의무 이수제를 실시하고 있죠. 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공감 퀴즈 이벤트를 개최하였으며 공사 전 직원이 참여하는 이해충돌방지 준수서약도 추진했습니다. 이렇듯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침해 행위나 부패 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나 이러한 부패 행위나 공익침해 행위를 발견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해당 공공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명신고가 원칙이며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증거를 첨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꼭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혹시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나서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에 불안이 생길까 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기를 낸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신변 불안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증진 또는 국가수입증대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부패공익신고자 보상제도도 있습니다. 네, 저도 들어봤는데요.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이 있습니다. 우선 보상금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과 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 지급됩니다. 구조금의 경우는 부패공익신고로 인해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직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부패 및 공익신고, 여러분의 용기가 청렴한 사회를 만듭니다. 오늘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 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청렴은 목민관의 본래 직무로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으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염정공서의 임무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적은 것을 얻으려다 큰 위험에 빠지는 일로 부패가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부패는 지탄받을 행동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네, 맞습니다. 저희 서울주택도시공사도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경태, 장혜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